네, 16년 만에 MBC에 나타난 믿고 보는 배우 채시라. 이혼 안 해. 평생 남의 남자 첩으로 살아. 희망 없는 엄마의 서늘함이 느껴지는 연기. 그녀 외에도 다양한 엄마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드라마라고 합니다. 낳을 수밖에 없잖아. 엄마가 나를 낳은 것처럼 나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성재 씨가 워낙 또 연기를 잘하다 보니까 이 드라마 나쁜 역할 할 때마다 욕을 그렇게 먹잖아요. 아니에요? 아 지금 떳떳하다 이겁니까 지금? 아, 정말 책임질 사람이에요. 지금 안 돼. 아 제가 노홍철 씨가 이거 진행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홍철 씨가 저하고 친분이 좀 붙거든요. 어 의외의 인맥. 아 정말 연락한 지도 오래됐고. 그러시구나. 예.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기러기 아빠로 혼자남의 생활을 보여줬던 이성재 씨. 노홍철 씨와 함께 1회부터 출연했던 무지개 회원 초창기 멤버죠. 제가 사는 곳이 이천시 장원읍 풍계리예요. 아, 이상하셨구나. 북한 풍계리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네. 만드셨다고요? 네. 직접? 그 인터넷에 이렇게 주문하면 나와요. 아. 노홍철 씨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너무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노홍철 씨 제가 이거 꼭 전해드릴게요.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옆에 한 분 더 오셨는데요. 저희 이 드라마 연출을 맡으신 드라마 그게 요정 김민식 PD님 모셨습니다. 네. 8년 만에 드라마 복귀작이세요. 너무 좋아하는 선배예요. 그런데 좀 하나 걱정됐어요. 감 떨어졌으면 어떡하나. 아, 감 떨어졌어요? 휴, 이거 못하면 어떡하나. 진짜 정우 씨가 옆에서 감 잡아. 감 잡아. 떨어졌던 감도 잡아주는 정웅인 씨. 드라마에서 딸밖에 모르는 아빠로 열연하신다고요? 아빠 근데 딸한 것만 있으면 돼. 점점 감을 찾아 완전히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첫 촬영날 야 내가 지금 채시라에게 큐 줬어. 내가 방금 큐 사인을 해가지고 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통같아. 예전부터 팬이셨대요. 정말요? 왕 일기를 난 꼭 채시라와 서울대 무세 성덕이란 말 아세요? 성공한 덕후네. 아니 그 얘기해도 되나?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 그 내신 등급이 15등급에 7등급 반에서 한 중간 정도 성적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왠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왜냐? 서울에는 내가 짝사랑하던 그 동갑내기 여고생이 살고 있었거든. 예, 채시라라고 하는. 그런 걸 들은 다음에 두 번째 남자 아주 소름이 끼치더라고요.